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인입니다. 오늘 우리 엄쌤이랑 같이 하게 될 거는 이제 과거형을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 지난번에 했던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던, d 하나만 달랑 붙이던, 네. 또는 y를 i로 바꾸고 ed로 붙이던 해서 그냥 과거형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만 했었어요. 그리고 문제도 그런 걸로만 네. 푸셨을 거예요. 그죠? 네. 아니면 되게 기본 동사 있잖아. 네. 두는 과거형으로 does. nope. 아우. 아우. did. 네. did. 그다음에 make는 made. made. 그다음에 have는 had. had. get은 got. got. 그런 기본 동사들로만 했었어요. 근데 동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동사들 중에는 그냥 단순히 ed만 붙여서 될 게 아니라 되게 모양이 희한하게 변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좀 많아요. 많네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오시자마자 네. 흰 백지를 드릴 겁니다. 정말. 안녕. 외우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개만 한번 테스트만 해볼게. 때리는 거. hit. 과거형은 때렸어. hit. 아니, hit은 hit, hit, hit. 똑같아. 아, hit, hit, hit인데 t 붙이고. 아니, 스펠링도 똑같아요. 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애들이 있어. put도 그래, put. 어디에 이렇게 뚝 두는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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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도 과거형 놨어가 put이야. 그럼 현재 put이랑 과거의 put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상황 보고. 상황 보고. 돈이 들었어를 할 건데 돈이 들다라는 거 혹시 알아요? 어떤 돈이 들어요? 돈 드는 거. 그거 돈 들어 할 때 돈 들어. 아 돈이 든다고? 비용이 든다? 비용이 든다라는 거 혹시 알아요? 코스트? 맞아 코스트야. 코스트가 비용이잖아. 동사도 있어. 비용이 들다야? 그게 비용이 들다야. 그래서 그냥 코스트 하면 비용이지만 예를 들어 주어에다 it을 두고 주어 동사로 코스트를 두어 그런 다음에 끝에 a lot을 더 많이 그럼 it cost a lot 하면 돈 되게 많이 들었어 이런 뜻이 된다 a lot it cost a lot 그래서 cost도 현재형도 cost 과거형도 cost 똑같습니다 다치게 하는 거 혹시 알아요? 다치게 하는 거? 다치게 하는 누구를 이렇게 hurt hurt 그것도 똑같아요 hurt, 다치게 hurt, 하다 hurt.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진행형을 배워서 하는 말인데 내가 이것도 가르쳐줘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까먹은 게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누구랑 장난을 치고 있어 애들인데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오빠가 여동생한테 장난을 치는데 아프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데 여동생이 아픈 거야 오빠 아프잖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이것도 사람들이 영작해놓으라 그러면 되게 기상천외한 영작을 해놨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무슨 단어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sick sick 생각하죠 오빠 I'm sick 이러잖아 그러면 정말 아픈 거야 병상에 누워야 되는 아픈 거야 I'm feeling sick 아파 몸살이야 뭐 이런 식의 아픔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지금 아팠던 상태가 아니고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맞아, 실수로 맞거나 맞거나 해서 지금 오빠 아파 이거예요 원래 아팠던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냐면 hurt를 써요 hurt you're hurting me you're hurting me you're hurting you're hurting me인데 hurting. 발음을 또 t를 세게 하기가 또 힘드니까 hurting me hurting me you're hurting, hurting me. me 그러면 아프잖아 이거야 근데 이게 장난을 치는 상황도 장난을 치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낯선 사람인데 잘못하다가 발을 밟았어 그랬을 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밟으셨잖아요 근데 밟았다고 해서 you step on my foot 해도 되지만 그때 you're hurting me 하면 아파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sick이 아니고 sick은 진짜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아서 아픈 거지만 이렇게 실수로 뭔가 누구의 발을 밟았다던가 아니면 장난치다가 어떻게 맞았다던가 이럴 때는 hurt를 hurt. 써서 hurt. you're hurting me. you're hurting m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hurt. Stop! You're hurting me. Stop at four. Can we please stop now? Lynette, you're hurting me. I will stop as soon as you promise. 자르는 거.
자르는 거? 응. 슬라이스? 슬라이스 말고. 진, 슬라이스 말고 그냥 저기. 자르는 거. 이거 잘랐잖아, 가위로. 컷. 아, 컷. 아, 컷. 컷도 과거형.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컷. 이것도 컷. 이것도 컷. 컷. 그래서 컷도 과거형이 똑같아. 컷, 컷, 컷. 똑같아요. 컷, 컷, 컷. 응, 응. 그 다음에, let's do it 할 때 let 있잖아요. let. 네. 거기에 let's 하고 왜 s가 하나 붙잖아요. 그거 안 붙고 그냥 let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let? 응. 언제 이거 많이 쓰냐면 영어 면접을 본다 할 때 사람들이 이걸 맨 처음에 제일 많이 해. Let me introduce myself. 할 때 let잖아. 그때 let은 s가 안 붙죠. let's가 아니고 let me잖아요. let이 뭐냐면 원래 뜻은 뭐뭐 하게 두다. 뭐뭐 하게 두다. 뭐뭐 하게 허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et me introduce 하면은 내가 소개를 하게 해주세요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소개할게요 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돌려서 우회적으로 공손하게 하려고 let me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let me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도 하나 있어요. let me introduce myself은 좀 식상하니까 가능한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나는 추천을 하는데 그거 말고 let me로 시작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알려줘 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쌤이랑 나랑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을 못했어. 시간이 없거나 해결이 안 나서. 그래서 그러면 쌤 let me know later, okay? Let me know. 나중에 알려줘. 알려줘. Let me know. 그러면 들은 사람은 내가 이제 쌤한테 let me know, okay? Let me know later, oka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알았어,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I will okay. let you know. I will let you know. I will. Let you know. Let you know. 네가 알게 해줄게. 즉 알려줄게. I will let you know. 그래서 I will let you know라고 하려면 좀 발음이 힘드니까 I will let you know예요. Let you know. I will let you know. 이것도 노래 가사도 많이 나오고요. 이것도 미드 같은 되게 많이 나와요. I'll let you know. 알려줄게. Let me know. 알려주세요. 할 때 let이 많이 나오는데 얘도 let 똑같아요. Let. 과거형이 똑같습니다. And if there's anything else you need, you just let me know. And if there's anything else you need, you just let me know. 그리고 문 닫는 거 할 때 문을 팡 닫는 거 있지. 세게 닫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shut the door. Shut the door. Shut the door. Shut인데 shut도 똑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앞에는 shut은 그러면 무슨 뜻이야? 닫다. 그 닫다. 어디를 이렇게 닫는 거. 그리고 이게 문을 닫는 거 있잖아. 물리적인 어떤 물체로 하는 거잖아요. Shut the window. Shut the door. 그렇게도 쓸 수 있는데 마음을 닫을 때도 쓸 수 있어요. 마음을 닫을 때. 네. Shut the heart. Shut the heart 라고 쓸 것 같죠.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Shut 그다음에 사람 out. Shut 그래서 you shutting me out 하면은 내가 원래 얘랑 되게 잘 놀았었는데 나랑 이제 놀아주지도 않고 대면대면하게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나를 완전히 이제 차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너 요새 왜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냐? 그럴 때 you shutting me out these days 이런 식으로 shut me out 그래서 나를 완전히 차단시켜 놓는 거. 그래서 마음을 닫을 때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고요. 여담이에요 또. Are you doing it again? There's something upsetting you and instead of letting me help you, you're shutting me out. You're shutting me out. 근데 형태는 똑같은데 발음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read가 그래요. read. 책 읽다 할 때 read가 과거형도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발음이 red로 돼. 빨간 거 할 때 red. 똑같아. 빨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I read 하면 난 책을 읽어요지만 I read 하면 난 책을 읽었어요가 돼. 그래서 발음이 달라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발음이 하나 있는데 mean 있잖아. mean. 여기 mean은 이제 못된의 그 mean이 아니라 동사니까 의미하다의 mean이에요. 근데 과거형이 mean에 t만 하나 붙어요.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meant? 어떻게 알았어? 사람들이 다 민트라고 많이 하거든. 천재인가? 멘트야, 멘트. 의미했어요. 그게 발음이 조금. 멘트? 할 때 멘트? 아, 그건 멘터. 멘터. 멘트? 그 멘트? 그거는 콩글리시야.
멘트를 친다 할 때 그 멘트 그게 콩글리시고 멘트를 칠 때는 커멘트야 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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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많이 들어봤죠 커멘트 그거는 이제 멘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You're hurting me You're hurting me You're hurting me Let me know Let me know Let me know I'll let you know I'll let you know I'll let you know You're shutting me out You're shutting me out You're shutting me out